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난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믿음의 조상이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철벽성 여리고 주위를 믿음으로 돌아 무너뜨렸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믿음이 크도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적적인 장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여생이 승리와 기적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승리와 기적을 가져오는 삶에 매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밝혀주시고 숨겨져 있는 죄악도 지적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인내를 갖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우리 믿음 위에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임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깊은 기도는 적어도 하루 한 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처럼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어 안고 쓰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자꾸 감각적인 지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알 수도 없으며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감각적인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기도하지도 않고 불안과 초조에 떨리면서 일신의 안정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사업에 관해 여러 가지를 배운 제자들은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무려 3천명, 5천명씩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로마 제국이 그때로부터 불과 300년이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오늘날엔 온 천지의 복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적인 지식과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간성을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내일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간성에 영향을 미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창조적인 삶이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모든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이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속에 생겨났던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그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을 낳은 때는 이미 나이가 100세와 90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아브라함, 사라였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언어를 계속하자 불과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얻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승리와 기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기도의 재난을 쌓으십시오. 아무리 괴롭고 힘이 들어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모든 지식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언어를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옛날 언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꽉 들어찬 새 방언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여생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